속보입니다. 7월 3일 월요일에도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는 비가 계속 내려 호우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지방 기상대는 구마모토 지방, 아소 지방에서 선상강 부대로 인하여 매우 심한 비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내리고 있다며 오늘 7월 3일 오전 6시 29분에 폭우 속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구마모토 지방, 아소 지방 부근에는 오늘 3일 월요일 저녁에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본 규슈 지역에 사시거나 여행 중이신 분들은 토사재해나 산사태 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본 규슈 폭우 사태에 대하여 일본 소방재난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일본 규슈 오이타현과 야마구치현 등 일본 서부 8개 현 주민 185만 5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결단을 한 이유는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3일간 최고 10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서일본 전역을 마비시킨 폭우 사건이 있었으며 이 재해로 인한 피해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연재해로는 가장 많은 사망 263명 실종 8명 부상 484명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일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폭우로 진흙 산사태가 도시 남서지역 마을을 덮치면서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 규슈 폭우로 인하여 야마구치현의 일본 철도 철교도 끊어졌습니다. 7월 3일 오전까지의 일본 폭우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7월 1일은 서일본에서 선상강수대가 발생하여 각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7월 1일 아침부터 폭우와 돌풍이 발생한 미야자키시. 미야자키현 에비노시에서는 24시간 강우량이 올해 최대인 317.5mm를 관측했습니다. 가고시마의 다네가시마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전혀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또한 규슈 오이타현 유시에서는 새벽에 산사태가 발생. 주택이 매몰되면서 집주인 70세 남성이 연락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4시간 강우량은 7월 사상 최대인 385m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80대와 60대 부부가 살고 있는 강변의 집들은 한때 고립 상태였지만 헬리콥터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또한 야마구치시를 흐르는 인보강은 24시간 강우량이 289mm로 51년 만에 대폭우로 강이 범람하였으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도요타에는 맹렬한 비가 내려 시간당 강우량이 107mm를 기록해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는 기록적 단시간 호우 정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모두 야마구치현에 발생한 선상강수대로 인한 피해들입니다. 또한 사녀 오노다 시에서는 강이 불어나 제방을 넘어 범람했으며 경계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베시 주택지의 도로는 트럭 타이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12시간 강우량은 관측 사상 최대인 179mm입니다. 야마구치시에서는 물에 잠긴 차 안에서 63세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출되었지만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 예측을 살펴보면 오늘 7월 3일에는 일본 규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7월 5일까지도 규슈 지역에 계속하여 비가 내릴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7월 6일 목요일 오전에 비는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간일 기도를 보겠습니다. 4일 화요일에는 장마전선이 일본 규슈에 걸쳐져 있어서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5일에는 장마전선이 한국으로 북상하였기 때문에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6일 목요일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내려오면서 규슈 지역과 시코쿠 그리고 관동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7일 금요일에는 장마전선 흥이 규슈에 걸쳐 있게 되면서 규슈에 비가 오고 8일 토요일에는 장마전선이 주고쿠 호쿠리쿠 긴키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9일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이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열도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홋카이도를 제외한 일본 열도 전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주간의 기도는 윈디의 예측과는 많이 다른 모의를 하고 있으므로 윈디의 유럽이나 미국 기상청 등의 예측들과는 다른 예측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주간의 기도는 새롭게 또 다른 주간의 기도가 나올 때까지는 변할 수 없지만 윈디의 유럽과 미국 기상청 등의 수치 모델들의 예측들은 수시로 계속하여 바뀌기 때문입니다.